8200 G에다가 이 전골 팬에다가 떡볶이를 맛있는 떡볶이를 할 거예요. 오늘 맛있게 해줄게. 봐봐, 여기 물을 이렇게 반 정도 넣고 이 어묵을 먼저 싹둑싹둑. 아, 물 이렇게 많이 넣어도 돼요? 응. 왜냐면 계속 졸여야 되니까. 자, 이렇게 싹둑싹둑. 원래는 도마에다가 아주 하는 거 배워야지. 정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정식으로 할 수 없으니까 가위로 어묵을 싹둑싹둑 썰어주세요. 그래서 여기다 넣고 이제 고추장을 풀을 거예요. 고추장을. 와. 고추장하고 진간장 두 숟가락하고 그 가운데 거 뭔데? 마늘. 아. 마늘을 섞어 갖고 일단 믹스를 해 갖고 왔어요. 여기에 아. 물엿도 들어갔어. 물엿. 다 집어넣는 거야? 아니, 이제 조절을 해야지. 이렇게 넣고 자, 얘를 슥슥. 얘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서 이게 구워지면서 이게 수축됐나 봐. 계란이 삶아왔어? 그래서 여기 속이 그냥 저절로 벗겨져 그냥. 오, 대박.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전골 냄비가 너무 좋은 게 아이들하고 같이 그냥 식당기에서 거실에서 떡볶이를 직접 그 이렇게 저기 금방 해서 먹을 수 있게 이 그릇이 그래서 좋더라고. 안 그러면 저희 뭐야 그 가스레인지에서 엄마가 혼자 해야 되잖아. 맞아. 그럴 필요 없이 초등생이 있는 집은 더 좋겠다. 엄마랑 같이 요리하면서. 그러면 이제 옆에서 떡띠라고 하고. 그지. 옆에서 계란 깔아오라고. 정서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풀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양파를 넣을 거야. 양파. 양파를 먼저 넣으면 맛있을 거야. 좋아. 근데 이거 언제 좋아? 응? 양파를 좀 넣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뚜껑 어디 갔지? 뚜껑 여기. 엄마 뚜껑 어디 갔어? 떡은? 떡은 이제 이게 보글보글 끓은 다음에 떡은. 떡하고 계란은 원래 삶아졌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얘는 계란 늦게 넣어도 되고 떡을 껍질 들어가려고 그래요. 얘가 일단은 먼저 끓어야 되는데. 그러면 걔를 여기다가 보관할게. 매워. 떡을 여기다 일단 넣어놨다가 뚜껑을 닫아. 그래서 얘 양배추는 이제 막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그러면 떡하고 같이 넣을 거야. 양배추는. 오뎅을 먼저 넣는 거구나. 오뎅을 먼저 넣어야 오뎅에서 육수가 맛있게 나와. 아, 오뎅 이거는 대학생들 자취하거나 이렇게 집에서 떨어져서 살 때 라면 끓여 먹어도 좋고 여기다가 이거 말고 고기판도 있어서 고기도 살짝 익혀서 먹을 수 있는 전골. 이게 전골팬인데 CU8200인데 이거보다 작은 사이즈도 있는데 한 4인 기준으로 먹기는 이 사이즈가 아주 좋아. PC8200G. 그래서 불판 없이도 아이들 안전하게 해 먹을 수 있는 거. 라면, 전골, 김치찌개, 또 부대찌개? 부대찌개. 어. 라면. 라면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 갖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일단은 고추장하고 섞은 거 먼저 넣고 삼겹살 몇 개만 구워가지고 밥 비비는 것도 밥만 그런 것도 괜찮고 것도 맛있겠다. 그래서 내가 그 만두도 준비했어. 만두도. 자, 이제 끓기 시작했잖아. 그럼 떡을 넣어야 돼. 떡을 떡이 어제 삼은 떡이라 좀 딱딱하게 옷 버리겠다. 네온스폰이겠구나. 네온스폰 괜찮아? 홍성옷을 떼가줄게. 맛있겠다. 내놓으면 건져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오후 간식, 사무실 간식. 나는 떡볶이 쓸 때가 뻑뻑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끓이다가 지금 넣으니까 이제 또 이제 만든 게 제대로 금방 만드니까 거품 같은 거 조금 더 고추장이라 막 끓기 시작해야 좋아질 거지. 냄새 좋다. 냄새 좋지. 떡볶이 장사해야 지금 배워가지고. 그래도 될 것 같아. 우리 앞집에 분식집이 있는데 진짜 맛없어. 맛없어? 근데도 거기 그지가 하나밖에 없어. 백점이야. 백점이요? 그래서 사람이 아주 장사가 돼? 호떡집에 불났는데 호떡도 하고
겨울에는 겨울에는 그런 게 장사가 돼. 출출해도 진짜 맛있어. 이거 했어. 이거 냄새부터가 달려. 오! 맛있어. 맛있어. 한번 간 봐봐. 자, 조금 진한 거 넣으면 조금 더 넣어도 되고. 간장하고. 간장 두 스푼. 진간장. 고추장. 싱거워요. 이것도 고추장도 산고추장하고 집고추장에서 같이 섞으면 더 맛있어. 고추장, 진간장, 약간. 그럼 다 넣고. 이거 아예. 고춧가루 넣을 거야. 고춧가루 좀 넣어줘. 이거 아까우니까 다 이렇게. 다 넣고. 물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다 넣어, 이거? 다 넣어. 이거? 아, 그 어쩌면 안 나와. 이게 청양고춧가루야? 시골에서 직접 하신 거래. 씨까지. 와. 이거였구나. 씨까지 같이 했네. 일단은 그건 넣어가면서 이제 간을 더 하면서 이쪽으로? 이거 됐어? 매운 거 어디가 넣어봐? 매운 거 양배추를 넣어야 이 달달한 맛이 있어. 아, 양배추에서? 양배추. 그러니까 떡볶이집에 한번 보면 양배추 안는 떡볶이는 맛이 없어. 양배추를 이렇게 넣으면 얘가 달달한 맛이 있거든.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이 떡볶이 맛을 환상으로 만들어. 장파하고 양배추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대파를 다 부어주고요. 진짜 아, 맛있겠다. 이거 너무 찍었는데 이거? 안 넘치. 계란은 나중에 그냥 믹스만 하면 되니까 계란 삶았으니까 끝! 좀 어느 정도 끈 다음에 넣으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큰일 나네. 너무 찍었네. 간다. 안 넣죠. 이게 졸으면 돼. 이게 이제 앞으로 졸으면 그냥 먹어도 맛있다. 매콤하지? 맛있다. 맛있다. 오! 파는 것 같아요. 떡볶이장 돼. 그래서 나중에 이런 치즈 있으면 치즈를 넣으면 더 따라. 고소해. 기호에 따라. 그 왜 바로 그 집에서는 마요네즈 집어넣는 거야? 그치. 치즈는 바로 그 집은 마요네즈를 넣지. 그래서 왜 고소하고 그런 맛이 나지? 맞아. 고추장에다가 마요네즈. 고추장에다 그거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먹는 거야. 숙성시켜 놓는 거야.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집이 왜 중독되잖아. 그래서 요즘은 따로 팔대. 소스를 따로 팔아. 맞아. 가니까 비싸긴 해도 2,500원인가? 근데 뭐 이렇게만 해도 더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그 옆에 뭐 튀김 파는 집 있으면 달려가. 가서 사와. 여기다가 튀김하고 집어넣고. 순대 파는 집이 옆집에 있다. 아, 내가 오늘 어제 순대 사오고 싶었는데 순대를 어디서 사야 되는지 몰라. 이것만 해도 충분해.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이걸 보면 막 충동적으로 순대를 사고 그러니까. 사러 가고 싶고 소스 뿌려서 튀김을 사러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침 나올라 그래. 침 나올라 그래 진짜. 뚜껑을 닫을까? 조금 더 끌어올리게? 그릇이 넘칠까 싶어서 여기 일단은 만두를 먼저 넣고 익혀야 될 것 같아. 만두 냉동실에 있어. 엄마야. 나 쫓겨나겠다. 왜? 내가 튀긴다. 내 옷은 안 튀겨. 검정색이라 괜찮아. 아니. 지영이한테 쫓겨나겠다고 이거. 시다 제대로부터. 난 시다라고 하면 안 되지? 보조. 떡볶이 시다가 무슨 어디 말이야? 일본 말이야? 시다발이 내가 네 시다발이다. 아, 그래서 시다발이 그 얘기구나. 아우 재밌어. 아우 오후에 진짜 배고팠는데. 아, 진짜?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너무 좋다. 내가 가지고 날랐으면 어쩔 뻔했어. 글쎄 왜 재료 갖고 다 날랐어. 왜 안 오나 기다렸잖아. 어쩔 뻔했어. 아 맛있겠다. 주재료를 가져온다는 사람이 안 와서. 맛있겠다. 얘도 넣어버려? 아니요 나중에. 그치? 걔는 어차피. 걔가 어디 있어? 아니 걔는 달걀은 얘가 이제 막 쫄았을 때 그때 넣어도 돼. 지금은 넘치고 걔를
강아지를 키우는 우리 은영이는 개라고 하면 다 자기네 집 개인 줄 알고. 조커였는데 이거? 아 귀여워. 어머 난 사무정이래. 못 알아들어. 조커도 아니 팀장님. 팀장님 닮아서 아재 개그 아줌마. 아줌마 개그 아재 개그 여기 참 좋네 분위기. 근데 못 알아듣는 사무정. 이게 껄쭉해져 이 국물이. 그 나중에는 막 왜냐면 그 떡 같은 데서 나오는 이거는 온도 조절을 넣는 거야? 온도 조절은 고온으로 일단은 지금 해놨는데 아~ 거진 다 돼갈 때는 좀 약하게 해놓고 아, 그냥 먹으면 돼. 이게 온도 조절이구나. 응. 그러면 이제 안 식고 저온에서 그냥 펄펄 아~ 먹으면 돼. 그냥 다 되면? 다 되면 저온에가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둘러서 그냥 자기 개인용 뭐 가스레인지라고 생각하면 약하게 펴놓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것만 이렇게 들어서 씻고 그리고 가볍고 이 재질이 이 코튼 재질이 참 좋더라고. 이거 벗겨지지도 마블 않고 뭐라고? 이게 마블 코팅인가요? 누가 마블 코팅이라고 얘기해? 네 마블 마블이라고. 그래서 그 수세미만 그 쇠로 된 것만 안 하면 우리 극세사 수세미 그런 걸로 하면 살살 닦으면 뭐 안 젖지는 게 없고 보글보글 하는 것 좀 찍 우와 이거 끌어오르는 거 이 온도가 아 맛있겠다. 아 나 배고프네. 점심을 컵라면 하나도 빼앗기네. 배가 상당히 고프다. 아 이거 하나도 타지도 않고 위로 막 버프 같은 거 안 해. 그냥 이 정도에서 그냥 좀 적당히 세다 싶으면 조금 온도만 조금 줄여주면 끝. 떡볶이에도 깨소금이 들어가? 그러면 더 고소해서 기름은 가져올 수 없고 그래서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 깨소금을 가져가자. 깨소금. 그러면 이 기름은 들고 오기가 좀 귀찮잖아. 그러면 이제 들기름 냄새가 나는 거야 이게. 나는 어느 음식이든 이 깨를 되게 좋아하는 거야. 나도 범벅을 해. 깨 범벅. 이 짝꿍은 들기름을 별로 안 좋아해요. 들기름이 좋은데 왜? 들기름이? 들기름을 영 안 좋아해. 들기름을 넣고 볶고 이런 음식을 싫어하고 그냥 왜 다 된 음식에 들기름을 살짝 그냥 가미해주는 거는 괜찮은데 마늘도 그러니까 자극성 있는 향신료를 싫어하는 거지. 예전에는 들기름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씩 먹었어. 그거 먹으면 미용에 좋다고 해가지고 그게 속에 있는 우리 그 지방 노폐물 말하자면 혈관에 그 끼어 있는 오메가 역할을 하더라고. 맞아. 그 혈관에 낀 기름기 있잖아. 그거 왜 우리가 씻어내기가 어려워서 막 힘들어하죠. 나중에 병이 생기는데 나중에 늦게 해가지고 그거를 들기름으로 공복에 한 수저씩 그냥 먹으면 이 내려가면서 쫙 그 식혀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는 언니들이 얘기해주더라고. 피부도 좋아지고. 들은 얘기. 우와. 이게 지금 떡과 그 오뎅만 했으면 이렇게 넘칠 일이 없는데 여기다 너무 과다하게 막 뭐를 넣어서 우리가 욕심부려서 욕심을 너무 그릇은 한 개가 있는데 떡이 두 배가 됐네. 그릇을 한 개가 있는데 너무 많이 넣었어. 이제 일단 졸이다가 졸아지면 맛보셨어요? 손이 커! 손이 커! 아, 이거 파 들어갔잖아. 아니에요. 그릇이 항상. 그릇이 보질라 항상. 하다 보면 나는 이렇게 욕심이 많아서 이게 좀 손이 크다 그러더라고. 조그르면 다 안 빠지더라고. 많이 하는 조금씩 해보 한번 간 좀 보세요. 지금은 약간 싱거워. 쫄아야 돼. 이게 적당히 쫄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저번에 만들어줬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쫄으니까 쫄아서 맛보시라고 했나? 맛보라고. 간 한번 봐. 이게 아직도 멀었어요.
내가 한번 끓여주는 건데. 100, 아직 안 됐어. 더 배야 돼. 왜냐면 떡에 기름칠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좀 별려면 한참 기다려. 간 센 거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후추장 더 넣을까? 냉장고에 있어. 넣지 마. 식구가 쫄아들면 괜찮겠지? 밥만 먹어도 그랬는데. 어묵을 먹으니까 간이 맞지? 국물하고 같이 먹어. 얘 떡은 어차피 간이 금방 안 돼. 얘는 괜찮아.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굉장한. 오! 계란 투하. 간식 먹기. 계란. 왜 다섯 개를 가져왔냐, 계란을? 그냥 다섯 개밖에 없었어요. 나는 우리 2층 식구들 4명 플러스 김은아 시장. 반 나눠드시라. 터지게 싸우라고 하나만 주는 거야, 계란을. 약올려? 자, 나도 포크. 나 하나 버릴까? 오늘 이런 게 거기 있었으니까. 이거 조금만 진짜 맛있겠다. 치즈 녹는 걸 우와. 아니, 제가 내가 투하를 한번 해볼게. 투하. 자, 치즈를 넣었습니다. 이거 넣으면 되게 고소해요. 치즈가 녹아나는 게 되게 예쁘게 느껴져. 우와, 내가 실수했어. 잘못했어. 괜찮아. 이거 좋지. 나 이거를 바닥에 늘려보니? 이제 녹으면 그렇게 안 녹여도 돼. 그냥 녹아버리고 국물에. 우와, 이제 걸쭉해졌어. 다 된 거예요? 몰라, 계속 끓이는 거. 다 된 거. 계속 귀를 끓일게요. 이렇게 해보자. 갖다 줘야지. 이거 끓이는 거예요? 아직 김말 싸고 있나? 미완성품 가져왔다고 했나? 여기에서 CCTV를 볼 수 있지 않아요? 밑에 냄새 상황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봐봐, 과장님. 아니, CCTV 괜히 설치해 놨어. 거기서 보고서 상황과서 내려가야지. 오빠라고 해, 그럼. 최오빠. 이건 있어? 이거 먹어? 이거 3개. 치즈. 난 치즈를 좋아해. 이게 그 모짜렐라 치즈가 아니라 그 슬라이스 치즈여가지고 쭉 늘어지는 건 아니네. 그건 안 되지. 그냥 얘는 녹여서 그냥 국물에 그냥 고소한 맛을 그냥 더하라는 거. 계란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그